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이자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임이자님이 구독자 네. 김동진님께 아들이 보내는 인사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개 따박따박 적어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글씨를 곱게 쓰는지. 야, 이렇게 쓰자면 힘든데. 북한은 너무 받아쓰기에 나서 소필들이지. 제대로 쓰면서도. 김동진 구독자님께 저희 아들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랑 동갑이시라고? 흐흐. 김동진님이 그대 아들하고 동갑이래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읽어드립시다. 김동진님. 이미자님 안녕하세요. 사실 미자님 아드님이랑 동갑입니다. 제가. 네, 흐흐. 미자님 방송은 안 빼놓고 다 봤어요. 방송 보다 보니 제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이실 텐데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걸 알게 돼서 마음 한구석이 자주 아프네요. 여기서는 꼭 행복한 일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네요. 예, 미자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전에 아드님 아팠던 거 살리느라 참 고생하셨던 그렇지. 그 편도 봤는데 군대 입대하면 일반 장병들 휴가는 아예 없는 건가요? 일반 군대가 휴가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외박 외출도 그렇고요.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선 100일 휴가 100일 휴가 군대 나가서 100일 된 100일 휴가 있대요. 4박 5일 4박 5일 예, 4박 5일이나 준대요. 그리고 일병, 상병, 병장까지 정기 휴가가 9박 10일씩 3번을 준대요. 1년에? 전 군대 기간에 정기 휴가가 9박 10일짜리가 3번 있대요. 세상에. 야, 세상에.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북한 군대하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동진님이 이렇게 써서. 그리고 주말 외박은 7번까지. 군부대 근처 위수 지역 정해놓고 거기서 놀면서 쉬고 오는 걸로. 그리고 제가 군대, 군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북한은 군인 휴가 이런 건 아예 안 챙겨주나요? 스스로 언제 쉬겠다 정할 수도 없고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김동진 구독자님께 한번 하고 근데 이거 한번 좀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독해 주셔서 함경북도 이게 사투리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랑 동갑이시라고 흐흐 했어요. 대한민국이 군인은 진정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북한의 군인은 하고 점점점 그냥 젊은 노예들 젊은 노예들이지 행여 들고 일어날까봐 꽁꽁 가둬놓은 또 하나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맞아. 내가 항상 이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불구가 안 되면 다행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어떤 남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젊은 혈기 들고 일어나 싸우지 못했냐고. 근데요, 나 하나 싸우다 죽으면 그러기도 했을 텐데, 이건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싸그리 잡아다 죽여버려. 버리는데 어느 누가 용기 낼까요? 또 다른 남한 친구가 저한테 왜 나서자란 북한에 안 좋은 얘기만 하냐고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었을 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도 남자니까 군대 다녀왔으니까 알겠지만 2년도 채 안 되는 군복무도 죽을 만큼 싫어하는데 북한은 10년이라고 내가 입대한 그해 13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라고 황금 같은 청춘을 10년 13년 죽을 겁이 겪는 그곳이 좋을 기억이 있을 리가 17살이 입대해서 자대배치 받던 날 자대배치
봤던 날 아빠 삼촌 같은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고참이라고 내려다보던 일이 지금도 끔찍하네요. 재밌고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마을에 30살 된 제대군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어요. 대낮에 집에 도착한 군인이 식구들이 자리 비운 빈집에 들어가 배가 고파 밥을 꺼내 먹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더래요. 아들이 엄마를 보고 반가워 뛰어나갔는데 엄마가 아들을 못 알아보고 한급히 놀라 도망가더래요. 한참 지나 엄마가 아들은 누를 데리고 나타나더래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이고.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럴 것이 17살 앳된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13년이 지나 30살이 돼서 불쑥 나타났는데 어련하겠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못 온 거예요.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지. 야, 이거에 여기 한번 마땅한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북한군 제대군인. 제대돼서 집에 간다면 엄마가 공민증 하자고 같이 데리고 앉아. 아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예. 여기 보안부에 갔는데. 네. 이 지장을 찍는데, 암만 찍어도. 손금이 손금이 없더니 얼마나 돈을 들고 일을 시켰는지 얘가 손금이 다 없어졌더래. 이걸 쏘꾸락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손을 두고 그렇게 슬피 우들이 애들 생때 같은 아들 내보냈더니 손금도 없어질 정도로 일을 시켜서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개고생 시키고 보냈다고 엄마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자기는 어머니만 살아 계셔서도 탈북을 안 한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다음엔 저 땅에 미련이 없더래. 그래서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 와서 그 사내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북한 군대입니다. 이 김동진 님이 그 휴가라는 게 도대체 있냐고 북한군에. 그래서 이제 대답을 썼어요. 북한군에서 공식적인 휴가는 표창 휴가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표창 휴가란 출항 공을 세우면 며칠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휴가입니다. 두 번째로 비공식 휴가가 있습니다. 아. 권력 있는 집안이 자손들은 어느 때든 집에 가서 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실내로. 저희 부대가 평양시 외곽에 있었는데 저희 중대에는 집이 평양시에 있는 애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승용차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군관. 장교들이 지방 출장을 갈 때가 있는데 출장지가 만일 자기 집 있는 곳이면 동행 병사의 동행하여 집 있는 곳이면 병사를 데리고 가지 집에 갔다 올 기회가 생깁니다. 단 군관이 일체 여행 경비와 복귀 시 뇌물을 장만할 집안이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 저희 군대입니다. 사회주의 군대. 아이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동기놈 중에 한 녀석이 자기 집 잘 산다고 거짓말하고 군관이랑 집에 갔는데 진실은 집안이 너무 못 살아 군관이 자기 수중이 돈까지 다 털어 그 집안 식구들 먹이고 돌아왔는데 그 녀석 그때 비참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이고. 또 세 번째 있어요. 물자 공수할 재력이 있으면 집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자란 중대 병영 꾸미기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와 돈을 말합니다. 북한은 나라 지키는 군인이 병영 막사도 자체로 지어서 그래야 합니다.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웁니다. 김장도 잘합니다. 물이 없어서 보병삽으로 40 내지 50m 깊이 파 들어가서 물을 찾아냈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니까 조선시대인가 그때는 군인이 군대 갈 때 자신이 먹을 식량이랑 군복 등 일체 소모품을 자기가 직접 부담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딱 지금 북한군이 그렇습니다. 징검다리 탈령을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탈령이란 제가 생각해낸 표현인데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군 병원에 이송되는데 거기서는 집에 탈령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대 생활 중에 탈령하면 온 중대가 수색하고 난리 나고 무조건 잡히는데 병원 생활 중에 탈령하면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한 놈은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라도 집에 가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깁니다. 아. 다섯째, 팔다리 중에 하나가 없어져 장애인이 되면 무조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아무리 집에 가고 싶더라도 이것만은 상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 중 재수없게 죽게 되면 전사 통지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변신하여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은 죽고 종이장만 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군 복무할 때 두 명이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식당에서 몰래 누룽지를 훔쳐 먹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고 물을 엄청 마신 결과 위가 터지는 소리 밖에 들리더래요. 빡! 이런 소리 나더래요. 위가 파열되어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연유 저장고에서 연유를 훔치다가 보초병이 실탄을 허벅지에 맞고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이걸 야가 이다가는 간단하게 썼는데 제가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중대는 경비 중대래요. 연유 지키는 데가 아니래요. 그런데 얘가 이제 다른 연유 중대로 도둑질을 나갔대요. 근데 서라 했는데 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총을 쐈는데 허벅지를 관통했는데 야가 기어서 이렇게 부대 병실로 안 들어오고 교양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도로판 같은 거 교양실에 정치사상 교양실 정치사 거기로 턱 들어가는데 아침에 뭔 일이 있어서 누가 턱 들어갔는데 비밀이냐 확 와서 보니까 과다출혈했고 죽은 사람 시체 있더래요. 아이고 중대 아이가 그리고 그걸 다 목격했대요. 참고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북한군의 휴가 제도가 있더라도 북한의 열악한 교통 환경상 휴가를 갔다 오기 완전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대부분이 북한 군인들은 교방 배치라는 원칙하에 이렇게 구루받고 만단 말이에요. 한복도로 아들을 황해도로 내보내 황해도 아들을 한복도로 구루받고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군대를 이러니까 교통 환경상 휴가를 가자면은 무산 아가 항해도에서 하는데 항해도에서 무산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한 번 걸릴 거? 네, 예. 재수 없으면 야가 이린단 말이에요. 여기다 쓴 게 대부분이 북한 군인들은 교방 배치라는 원칙하에 고향이 끝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전리길이 넘는데 북한 교통 상황이 가는데 3-4일 오는데 3-4일 총 8일가량 오가는데 다 소모됩니다. 휴가 보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우리 미자님이 아들이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자기 어머니들로 방송에서 꼭 읽어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군대 휴가 이거는 이걸로 대체하고 사회 휴가. 야 북한에선 휴가 받는 것도 죄인입니다. 근데 너는 휴가 받았나? 고양원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겠다. 예, 저희는 이제 1년에 1월 방학하고 8월 방학이 있는데 이제 원장님이 있잖아요. 이제 인원을 갈라 가지고 이마에는 1월에 무조건 놀아라. 또 이마에는 8월에 무조건 이렇게 인원을 강압적인 휴가를 줘요. 방학 기간에 휴가를 1년분의 휴가를 보름 다 놀아요. 보름이요. 보름. 좋았다. 나도 교양원이 날걸. 유치원 교양원이나. 그런데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휴가 기간이 아니고 평일에 부모님 한갑도 있고. 그렇지. 동생 그때 못 놀겠구나. 못 놀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이 병원에 가서 그 어느 무슨 내과면 내과 과장, 외과면 외과. 근데 외과 같은 거는 뭐 진단서로 어떻게 되겠어? 다 내과. 거짓 진단서로 돼. 인민병원입니다. 예, 국가병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집에 뭐 관원상제 같은 거. 예. 그럴 때는 그 네임을 가지고 가서 진단서 좀 일주일 분만 대주세요. 근데 그 일주일 안 돼요. 3일 꺾어서 또 3일 이렇게 진단 딱 돼야 돼. 아, 일주일짜리 진단서 없어. 없어요. 그저 2-3일 2-3일 이렇게 주지. 예. 그것도 연휴 안 돼요. 3일 있다가 하루 출근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3일. 나는 정말 기자 생활 시작해서 17년 동안 휴가 놀아본 적이 없어. 통째로 놀아본 적이 없어. 그 노동법이 딱 있거든. 보름 있어요. 1년에 보름씩 무조건 휴가를 쓴다는 거. 예, 있어요.
그 휴가는 관원상제에 있을 때 그것도 지방 친척은 또 안 돼. 지방에 친척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관원상제가 있다. 그것도 얼마나 가기 힘든지 몰라. 통행증 되기 힘들어. 통행증을 예. 안 떼서. 안 떼서요. 마음대로 오가지 못해요. 그렇지. 예. 비판받습니다. 그런데 가겠다면. 안 돼요. 그하고 휴가를 그러면 어떤 데 받는가. 바로 집에 관원상제가 있을 때. 정 아파 죽겠는데 진단서 못 뗄 때. 그때는 휴가를 갉아먹지, 쥐처럼. 보름을. 꺾어서. 꺾어서. 나누어서. 어. 2, 3일씩. 휴가는 굽덩어리입니다, 휴가가.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휴가 제일 언제 많이 받는가. 네. 겨울 나이 준비 들어갈 때, 그 기자들도 휴가를 다 받거든. 그 탄집에서는 구멍탄 찍기. 맞아요. 어, 그 다음에 김장 들어갈 때. 네, 김장 처리. 그때는 또 그때는 뭐 막 휴가 몰려드니까 예. 우리 부서에서 누가 갔다 온 다음에 가야 된다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유. 북한 휴가는 정말 여기에서 즐기는 휴가다운 휴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 휴가 받으면 2, 3일씩 딱딱 줍니다. 빨래를 하고 묵은 걸 빨래하고 야 그렇게 북한 휴가입니다. 그래도 1970년대에 내가 79년 7월 1일부터 기자 생활 시작했는데 80년대 초까지는 휴가 못 놀았지? 이렇게 저렇게 못 놀면 그때 휴가비까지 줬어, 정산에서. 예, 얼습니다. 생활비로 예, 버텨줬는데. 생활비가 버텨서 휴가비가 나와요. 그 이후에는 그것도 안 주대. 80년대 말부터는. 나라가 못 살까 개인도 못 살게 되니까. 그치.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 휴가비 나가던 거 암질라 다 다 자르고 휴가비도 안 주더라고요. 휴가 제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땐 놀지 못하고 관원상제에 있을 때만이 그것도 근친 그때 그저 죄인처럼 휴가 신청서 들고 맞아요. 그저 허락받으라 기모여 가지고 허락받으라 부장이고 다 받아야 되거든. 맞아요. 그거 이제 휴가 받는 것도 죄인이요. 그 다음에 또 통행증 되는 게 어쩌나요? 통행증 여기 있잖아요. 원장 수표, 부원장 수표, 분과장 수표, 다 있지. 당비서 수표, 이래. 그게 입으로 들어가 승인돼야 통행증이 나와. 통행증, 부장 수표, 주필 수표, 사장 수표, 첩당비서 수표, 심지어 우리 출판사 담당 보안원 수표까지 다 받아야 돼. 맞아요. 보안원, 보안원 수표는 첫째로 있지. 그거 다 받아갖고야 그 제출해야 그 통행증이 나옵니다. 그것도 시끄럽고 놀라갈 때도 없고 그죠? 다 그런데 기자님 이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놈 새끼들이 뭐이라고 자꾸 요거 입을 나불거리는 감에 지금 생각하면 피가 꼴로 분수처럼 솟아올라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 이런데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직생활 규율을 강화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지차처럼 짝짝짝짝짝짝 쬐여서 돌아가요.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 중앙기관의 사람들도 휴가 지방에 못 갔습니다. 통행증 떼기가 힘들고 왜 지시가 내려온 거야. 지방이 그때부터 배급을 안 되고 그때부터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평양에 있는 기관 참원 기자들이 지방에 가서 그 소식을 자꾸 듣고 평양에 전달한대. 그 주제에 또 민가의 말이 퍼지는 건 또 뭔 줄 아세요? 에휴,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 생활을 위해서 밤잠도 못 쓰시고 제기밥씩 고생하는데 이 오간 딸이 새끼들이 다 사와보 일을 잘못해서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고생한다세요. 이렇게 말을 계속 지지부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용은 무결점인데 중간다리 간부들이 결함이 많아서 그 무슨 허위보고로 뭐 농사를 뭐 몇 돈 하라는데 못했음에서도 허위보고로 몇 돈 했습니다 하고 뭐 공장에 뭐 생산품이 뭐 돼야 되는데 몇 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절반도 못했음에 다 했습니다. 자꾸 허위보고 간다리 새끼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못 산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평양에선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주방에 가니까 김치에 가니까 야 이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 생각이 저 진짜 이 노예 시대에 머물러 있더라.
아이고 진짜 90년대 어.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이 지금 이 인민 생활이 이렇게 절악되고 막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거 중간 간부들이 그렇다는 거 전혀 그런 말이 안 돌아서 전혀 적어도 중간 기간에 정사하는 모든 기득권들은 그런 말은 안 하거든. 왜냐면 이게 다 그 정도에서 일하면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는 정말 돌들도 알아. 10년씩 일하고 나면. 근데 지방 가니까 이렇게 황당무계하더라고요. 휴가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휴가. 휴가도 자기 마음대로 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아, 대한민국에 왔거든. 대한민국에 와서 직장 나갔는데 연구소였거든. 국책연구소인데 그저 서로 어디 가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봐. 다. 나는 휴가 어디 가겠습니까? 김 위원님. 아, 뭐 대답할 줄은 몰랐어. 어디로 갈 때 있어? 어디 갈 때가 있어 어쩌지? 아이고. 금방 와서 뭘 즐겁다고 항상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 야 대한민국 휴가 곧 휴가철이 들이닥치겠는데 야, 얼마나 놀 때 많아요.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휴가철에 이렇게 휴가 다닌 거 보면서 눈뿌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북한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 휴가철에 우리 미자가 올라오면 밥 먹자고 또 저기 어디로 갈까요? 우리 다도해 쪽에 한번 가보자. 다도. 김일성이가 짐질질 흘린다. 다도해? 어 다도해 쪽에. 오 나는 그거 남쪽. 말만 들었지. 북한에선 다도해 다른 어. 섬은 다 몰라도 다도해는 압니다. 그러게요. 하도 다도해 기술에서 통일만세 부르는 뭐 이민이 어쩌고 수령이 어쩌고 너무 노려버려서 그러다가 다 김일성 김정일이 다 되셨는데 우리 그래. 한번 다도해 가보자 이번에 예. 이렇게 북한 휴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누어 보네요. 2주 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